그 유튜브 올리신 거 봤거든.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다섯 같은 블랙이던데. 자, 좋습니다. 오늘 한번 콘텐츠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유튜브 맞다. 유화 해야지 맞다. 자, 하나, 둘, 셋. 유화. 에, 이거 아니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네네네. 자, 가자. 하나, 둘, 셋. 유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유, 이렇게 어, 아, 진짜 유화하지 말, 유화하지 말. 그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맞아, 그래. 아유, 평범하게 해야지. 어,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아, 네, 아카도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똑카도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함께 왔거든요. 아, 그래, 우리 똑카도목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요즘에 뭐, 예, 그냥 마비노기 하면서 평범한 마비노기. 넌 이미 마비노기의 정점을 거의 찍었잖아. 뭐해 이제 여기서? 또 해야지 또. 뭘 해? 아,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뭘 해? 그러니까. 오늘 좀 특별하고 재미난 콘텐츠를 할 건데 맨날 여러분들이 보는 얼굴 로젠제 아카도모 지겹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 의상을 부탁해!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직 스타일리스트 분께 의상을 맡겨보는 콘텐츠를 진행할 거고요. 자, 현직 스타일리스트 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마비노기 밀레시안 분들 의상을 살펴보는 콘텐츠예요. 오늘 두 가지 코너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 의장 한번 봐줘요. 본인의 의장 스크린샷을 스타일리스트 분께 자랑해보는 간단한 콘텐츠고요. 또 하나는 내 의장을 부탁해. 의장을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그 오시는 스타일리스트 분은요, 레인님이라고 하시거든요. 10년차 현직에서 연예인 방송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패션 코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런 분이 왜 오셨죠? 그러니까 나를 좀 추앙해, 얘들아. 우리 레인님 모셔봐야겠죠. 자, 오늘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레인님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아, 의자 저 가져오시면 돼요. 네, 의자. 자, 안녕하세요. 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에서 지금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일러 레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일단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섭외를 했는데, 네네. 섭외를 받으셨을 때 혹시 좀 의아하셨던 건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네, 사실 제가 일단은 네.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인데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것도 뭐 연예인이라던가 정말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해드리고 있는데 게임 캐릭터를 요청하신 분은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안 보내주셨을 때 뭐 걱정이 좀 됐어요. 찾아보고 게임에 대한 것도 읽어보니까 네. 좀 해봐도 저도 재밌겠다 싶어서. 사실 저희도 처음이에요. 스타일리스트 분 모셔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우리 레인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과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들 몇 개를 좀 가져왔거든요.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스타일리스트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뭐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일단은 의상 쪽만 보고 있어요. 아,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할 수 있나요? 뭐 사실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대학교 과 자체가 스타일리스트 패션 디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졸업하는 순간부터 연결된 교수님들이나 아, 정통적인 방법이고 이게 또? 성적이 네. 좋은 아, 그렇죠. 형제게 좀. 그렇죠. 학교 때 잘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더 잘한다. 자네 혹시 대학 원할 생각 없나? 그러면 이게 또 정말 좀 궁금하죠. 사람들이 많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먼저 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되게 세분화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이제 팀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레인님께서 전담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나 배우분하고 혹시 해보시는 게 있나요? 가장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다들 많이 아실 SM 엔터테인먼트. 아, SM이요? 와.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아티스트들을 이제 맞는 거다 보니까 네. 프리랜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FX 이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NCT가 그나마 SM에서는 최근까지 네, 뭐 개인으로는 뭐 에일리도 이제 광고 촬영장 같은 경우는 저는 다들 네. 아시는 뭐 유진스도 있고 공유라던가 정말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만나본 것 같긴 해요. 지금 저는 들으면서도 하나하나 다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불렀다고, 내가 모셨다고. 너 유진스 누군지 알아? 들어봤지. 유진스의 제일 노래 하나만 말해, 뭐 있어? 몰라. 나는 할머니가 들려준 예전들밖에 몰라. 아, 미치겠다. 그걸 또 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직접? 그쵸, 제작을 해야죠. 요즘은 사실 근데 완전 제작을 하진 않고 네. 생각보다 시중에 나온 옷들도 좀 잘 나와서 섞어요. 혹시 일단 게임을 하시는지, 마비노기를 아시는지? 네, 저는 일단 게임을 아예 안 하고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되게 대기 시간이 길어요. 누군지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수나 아니면 이제 스태프들이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한걸 본 적이 있어서. 와,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켜놓고 그냥 두고 그냥
막 무대하러 가고 이러던데 네. 그 켜놔도 되는 거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와 어떤 가슴인지 궁금하다 진짜. 와, 혼자 즐기지만 마밍아웃 좀 해달라고.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걸 원래 말을 잘 안 하시나요? 저희 게임은 약간 그 비밀 요원 같은 게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좀 그... 서로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데 또 마비노기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공개적으로는 모른 아. 척하다가 뒤에서 이제 어디서 오셨죠? 같은 서버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딱 아. 비밀 요원처럼 하는 게임이에요. 네네네. 네. 네. 이제 또 바로 또 콘텐츠 진행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자 다음 콘텐츠는 바로 색깔 맞추기 코너. 그렇죠. 전통 아~ 게임, 전통 게임, 무조건 전통 게임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카드몬께. 어? 나 왜? 너 마비노기 대표. 너 못 맞추면 너 마비노기 방송 내려놔야 돼, 너.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재미로 해주신대요. 설마, 그래도 우리 아카드목이 레인님보다는 좀 맞춰야지 않을까, 한 개 정도는. 첫 번째 문제. 다음 RGB 코드에 맞게 순서를 배치하시오. 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A, B, C, D 위에 보이시죠, 코드. A, B, C, D 위에 코드가 있고요. 이게 뭐죠?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게 무슨 코드일 것 같다 맞춰보고요. 나는 알 것 같으니까, 먼저. 아, 내가 말하면 맞잖아. 아. 다 이미 보여. 오기 전에. 네. 그 유튜브 올 올리신 거 봤거든.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다음 같은 블랙이던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아, 그래요? 심한 말. 아, 마비노기에서는 아, 똑같은 블랙이다! 라고 하면 이제 똑같은 국밥집이냐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쵸. 네, 한번 찍어보셔도 되거든요. B가 밝은 거, C가... 네? B, C, D, A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카드몹도 한번 맞춰볼까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할게요. B, 오케이. D, C, A. 오! D, D, C, A. 네. 정답 한번 공개해볼게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B, D, C, A 아카드목 정답! 이야! 그냥 이야! 역시 그치? 야 기본 이 정도 맞춰줘야 한다. 그럼 저 두 개 맞췄어요. 그렇죠. 아,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가봐야겠어. 두 번째가 있다고? 아 그럼요. 하나만 넘어가.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화이트 계열인데 화이트 계열. 자 일단 맞춰보실까요? 일단 화이트가 다 다른 건 알겠어요. 자 아카드목 씨 먼저 이번에 먼저 아, 하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난 첫 번째 거는 C.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A, 세 번째 거가 D. 오 자신 있네. 아 잠깐만. 아 B B B B B B 어 B. 어 B 하고 D. 자 정답을 쓰는 분들. 자 정답은 C A B D. 아 정답. 야. 아 근데 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보시면. 네네. 저기 탕리화란 뜻이 뭐의 말인지 아세요? 꽃 이름? 아 아니에요? 화가 꽃인 줄 알았어요. 자 화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화는 뭘까요? 화이트. 글자. 화이트. 그렇죠. 아~ 화이트. 그렇죠. 아~ 하나씩 해보네요. 자, 화이트. 탁한. 자, 탁한. 리. 진짜. 뭐지? 진짜. 오, 진짜. 이거 진짜다. 이건 진짜다. 리. 아, 탁한 리얼 화이트. 그렇죠. 아, 그렇죠. 아, 탁한 리얼 화이트 맞습니다. 아, 리얼. 네, 그렇죠. 이게 마비노기예요. 아, 가리화. 네. 가리화 뭔지 아세요? 가짜 리얼 화이트. 이런 거예요. 아. 그렇죠.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코너. 내 의장을 자랑해봐요 코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계신데, 10분이 다 저한테 자랑용으로 의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참가자 하프서버 엑소시아님께서 별의 수호자 같은 느낌을 꾸며봅시다 라고 하십니다. 볼까요? 아 이번에 나온 점성술사로 왔다 하신 것 같은데 뒤에 그 보라색까지 다 알아서 컬러를 매치하신 네, 대단하신데요? 이것도, 네, 이것도 다 염색하신 거예요. 또 전형적인 쿨톤이셔요. 아 피부톤까지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게 궁금한 게 피부톤이 실제로 제가 어두운 계열로 왔다 저렇게 매칭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아예 뭐 아니면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가시거나 네. 아니면 아예 피부를 확 보이게 아예 밝은 쪽으로 가시거나 아, 지금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국적이고 잘 코디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아 이것도 이제 의장 또 하셨는데 오. 아, 같은 분? 에? 같은 분이에요. 네. 아~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 생각할까요? 저는 네 번째요. 네 번째? 아, 네 번째. 네 번째가 무대 의상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아, 아이돌들 무대 의상이랑 비슷해서 눈이 많이 가네요. 아, 귀엽게 그냥 컨셉으로 꾸며주셨어요, 약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요거 되게 잘 꾸미신 게 아예 그 숏한 거를 강조로 해서 이런 미니스러운 요런 옷을 입으시면 네. 훨씬 귀여움도 강조되고 다리도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코디를 잘하신 편이에요. 오, 이거는 진짜 스타일인 요즘 스타일인데요? 요즘 스타일이요? 네네. 요즘 트렌드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아, 남캐로 갖다를 꾸며주셔가지고 옛날에는 네네. 저희가 새빨간 색깔 막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저분들이 캐주얼한 색깔, 그냥 은은한 파스텔톤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고급진 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아, 야, 이런 폼을 아. 혹시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작업도 많이 아무래도 하신 거죠? 어, 네, 네. 요즘은 사실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한 2014에서 한 2019년도 사이에는 아이돌들이 네. 좀 섹시 컨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게임 속에서는 충분히 네. 어, 멋있어서 이렇게 블랙 앤 레드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블랙이 전반적인 메인 컬러인데 네. 거기에 너무 다양한 컬러들이 들어가 버리면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헤어가 보니까 또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서 블랙 앤 레드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자, 이런 의상 오~ 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공통적인 게 있네요. 그 옷이랑 신발 컬러? 이게 원래 세트로 나오는 건가요? 맞추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가 너무 완벽한 게 컬러가 아, 그래서 네. 이 게임이 아~ 그 컬러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네네. 신발도 보면 포인트 컬러랑 옷이랑 다 맞춰져 있고 네. 앞에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향색이라고 있는 게 아세요? 저희 약간? 지향하는 색깔이 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유저분들마다 마음속에 혹시 자기의 지향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향색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만약에 저 이렇게 두 분이 블랙이시잖아요? 네. 와가지고 왜 떨어졌어요? 이건 제 건데? 아, 물론 옛말입니다. 톤? 자, 아~ 오, 푸른색! 이것도 다 염색을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심지어 보시면 신발에도 아, 그 네이비랑 네. 블루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 너무 신기해요. 저 굉장히 잘하셔서 아, 앞분들도 다 저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를 다 신발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요것도 네. 보면 안경이랑 오, 컬러 맞추시고 네, 이것도 보면 오렌지 컬러 다 들어가 있고 신발에 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 레인님께서 세 분 정도 뽑아줄까요?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일단 네. 제일 마지막 분 일단은 색조합이 너무 강렬해서 아, 우리 악랄 코쟁이님? 네, 야, 악랄 코쟁이 축하드립니다. 그 아까 오렌지 컬러로 많이 보내주신 아르미앙스님 네. 아. 아, 이분 아, 네. 엑소시아님 네. 네. 이분은 일단 그냥 아이돌 의상 같아요. 아, 아이돌 의상 같아. 네, 네, 네.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카드목도 이제 한 명 뽑아보자. 이분 아, 이분 네. 장난님 어. 컨셉이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네. 저는 디오베스님 이 아. 의상이 되게 이뻐가지고 네. 그렇게 다섯 분 저희가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랑 해왔고 이제 본격적인 거 해봐야죠. 오늘 본 코너 아, 본 코너 내 의장을 부탁해요 코너 한번 해봐야죠.